많은 노인들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식이요법을 해야 하고 또 노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노인법이 바뀌어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는 정해진 열량 섭취뿐 아니라 노인 건강에 좋은 영양 섭취 지침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으려면 전문적인 의료와 운동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별 평균 수명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보다 평균 수명이 4, 5년 이상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약간 높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평균 수명이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은 여전히 높지만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추세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는 미국의 경우 1942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이 되어서야 겨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가 되는 고령 사회는 미국이 71년이 걸리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후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는 미국이 다시 15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7년이 걸려 이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오히려 2년이나 먼저 앞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한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셈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의학이란 노인들의 신체와 정서적인 특성을 고려한 의학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오진을 받거나 약물을 과용하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무지개빛의 아름다운 보석, 오팔입니다. 낙엽 지는 계절인 10월의 탄생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오팔은 그래서 황혼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오팔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60, 70년대의 히피족, 80년대 여피족처럼 어느 시대든 그 세월을 대표하는 세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팔족도 바로 이런 경우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요즘 시대를 반영한 신조어입니다. 오팔족, old people with active life. 활기차게 살아가는 노인들이라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노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팔족은 적극적으로 인생을 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팔족처럼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활력 있고 가치 있게 노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의 캐년 렌치. 캐년 렌치는 노인들이 가치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노인들에겐 노화에 대한 강의가 가장 인기다. 노화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고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년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노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것이다. 건강한 노화의 핵심 요소는 목표의식과 생동감이라고 봅니다. 먼저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하고 생활에 활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상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들은 퇴직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퇴직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아직도 사회, 지역,
가족의 핵심적이고 생산적인 구성원이라고 강조합니다. 노년은 황혼의 이미지와 닿아 있다. 인생의 끝자락이란 개념이 강해 시작이란 단어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노년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운동과 영양에 신경 쓰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려는 것이다. 노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카스터 씨는 노년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 Okay. 요가와 아쿠아 치료 등 평소 관심 있던 내용을 직접 선택했다. 언제나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들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인생의 10%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달려있고 90%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렸습니다. 노년은 가장 생산적이고 즐거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이르면 가장 현명해지고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정보와 사랑과 애정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정적인 선입관만 버리면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선입관을 버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Oh, Robert. 올해 70살인 도리스 할머니. 1년 전부터 하루 8시간씩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 간호사였던 할머니는 정년 퇴직 후 인생이 무료해져 다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찾았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재미있어요. 제가 일할 수 있게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건 농담이고 사실은 봉급 인상을 원하죠. 도리스 할머니의 집. 할머니는 쉬는 날이 더 바쁘다. Too bad looking. That's what I do. Gives you good exercise. 정원을 가꾸거나 담장을 고치는 등 집안일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하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엔 정원의 담장으로 쓸만한 돌을 모아놓기로 했다. 돌덩이가 꽤 무거워 보이는데도 전혀 힘든 기색이 없다. 잠깐만요. 꽤 무겁네요. 이거 들어도 괜찮으세요? 안 무거워요. 근육 좀 보일 수 있으세요? 쭉 늘어졌다고. 자, 보라고. 늘어졌지? 며칠 전부터 물이 새던 싱크대도 손수 고치기로 했다. 오랜 세월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몸에 배, 수리공을 따로 부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결함으로써 느끼는 자신감은 도리스 할머니의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 얼마 전부터 도리스 할머니는 농구를 배우고 있다. 농구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게리 할아버지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다. 두 사람은 농구 외에도 같이 산책을 하거나 무언가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선다. 이들은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운동이 중요한 건 도리스나 저 같은 노인에게는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계속 활발하게 유지시켜줘요. 더 잘 자게도 해주고 일어났을 때 푹 쉬었다는 느낌도 들고 다른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저 같은 노년에게 신체 활동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Oh, that's great.